최근 애플이 비전 프로의 공식 판매를 발표함에 따라서 공간 컴퓨팅과 또 착용하는 웨어러블 컴퓨팅에도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는 비전 프로의 영역을 새로운 공간 컴퓨팅 기기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광의적으로는 몸에 착용하고 실행하는 웨어러블 컴퓨팅 기술의 일환입니다. 현재 애플의 웨어러블 기기에는 애플워치와 에어팟이 있습니다. 여기에 빠르면 올해 가을에 히든카드처럼 등장할 수 있는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링, 애플링입니다. 채널에서는 지난 여름 애플링과 갤럭시링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애플이 비전 프로 출시에 따라서 스마트링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 가장 최근에 애플링 관련 특허 등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애플링의 기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 기능입니다. 애플링은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심박수, 운동량, 수면 패턴 등을 추적하여 개인의 건강관리를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NFC 리더를 통해서 지갑을 꺼내지 않아도 애플페이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자 기기의 언락, 집과 호텔의 디지털 열쇠를 비롯해서 리더기에 탭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OS 17의 네임드랍과 같이 반지 또는 애플 기기끼리 탭하여 연락처와 같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플링을 통해서 연계된 기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애플링 개발과 출시를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사용자와 연계된 기기의 컨트롤 기능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등록된 애플의 특허에서는 애플의 스마트링을 통해서 제스처로 기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애플의 비전 프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전 프로는 타사의 제품들과 달리 제스처를 통한 컨트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스마트링과 연계되는 경우 보다 높은 정확도와 인식률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제스처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해당 명령어가 몸에 자연스럽게 배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락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쉽게는 애플워치 OS10에 새롭게 적용된 더블탭 제스처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다양한 제스처 명령을 이 애플링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추가되는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업데이트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